우리 지난주는 욥이 세 개의 울타리 가운데 물질의 울타리가 거두어져요.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두 번째 울타리인 육신까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은 사람과 방불한 상황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푸념 섞인 애정이 담아진 그런 독설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욥에게는 영혼의 담이 남아있어요. 이 세 번째 울타리가 사실상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4장이에요. 몇 장을 건너뛰었죠? 3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3장을 살짝 스케치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욥기 12절을 보세요. 멀리서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 친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충격의 강도를 잘 설명했는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너무 상대의 고통이 혹독하면 사실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이 처참한 불행 앞에 우리 근현대사회도 요즘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정말 누가 들어도 신음 밖에 나오지 않는 고통과 마주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자, 그런데 3장을 넘어와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아주 낯선 욥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낯선가 하면 앞서 그가 보여줬던 그 굳건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3장 전체는 세 차례에 걸쳐 세 개의 본질에 걸쳐 첫째는 자기 출생에 대해서 탄식을 해요. 내가 왜 태어났나? 근데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탄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리고 분기탱천에서 아주 거친 표현으로 온 우주 만물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어요. 질문을 해요.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욥의 모습과는 너무 생경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몇 절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3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다같이 시작.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맘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까지만. 여기 리워 야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일하고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워 야단은 욥기 후반부에도 한번 나오고, 또 이사야 27장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요야단, 곧 고물고물한 뱀 요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뱀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악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혼돈과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악한 용이 어디서 일어섭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해변가에 쓰죠. 그와 같이 성경의 모든 이 뱀, 리워야단, 악으로 묘사되는 이것들은 혼란과 어둠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느 정도 처절한지 아시겠죠? 차라리 그냥 그것들이 준동하도록 두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가 어떤 부분을 저주하는가? 1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저주의 애가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자기 생명에 대한 탄식에, 출생을 넘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한 저주를 슬픈 애가로 엮어내고 있죠. 쭉 넘어가서 20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도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욥은 이 세 단계에 걸친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죽여달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가 비록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재물이 거두어져 가고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들이 아무 소리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다 쓰러져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 별 의미가 없는 몸뚱아리마저 무너졌을 때도 그는 굳건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역시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뭔가 나한테 불어닥친 이 놀라운 폭풍우 같은 현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자기가 평생 정직하게 벌었던 재물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견디겠는데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종들도 죽어요. 자기도 생사가 별 의미 없는 몸뚱아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걷어가 주세요. 이젠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존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딱 3장까지는 욥의 거친 호흡과 입김과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저는 3장에서 마저 욥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면 이 성경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광기설인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늘 마주해 주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돌아앉아 문을 꽝 닫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몰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책에서 읽었는지 라디오로 들었는지 지금 뭐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한 20몇 년이 뭐예요 벌써? 90년대니까 훨씬 넘었겠죠? 그건 한 30년 전에 내용인데 기억은 분명치 않은데 어느 여성이 라디오로 찰스 윈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이게 상담 프로예요. 그런데 어떤 고통인가 하면 교통사고로 두 딸을 잃고 그 차에 함께 타셨던 어머님마저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자기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여기 상담 프로그램의 주최자인 스윈돌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저 그렇게 잘못 산 것 없는데 정말 행복했는데 아무 결함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비박산을 하루아침에 내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참 스윈돌 목사님이 그 상담을 듣고 있다가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신앙적 권유를 했을 거예요. 그럴수록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뭔 놈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권면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스윈돌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요. 자매님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대고 막 욕을 하십시오. 실제 있었던 상담 내용이에요. 욕을 하십시오. 제가 그 월트 브루그만이 쓰신 그분이 그 시편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시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규예요. 모든 게. 근데 그 언어들이 막 팍팍팍팍 뛰는 생선들처럼 살아있어요. 그 고통의 비명소리가. 이 종교적인 언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통 너머에 그 입술에 하나님이 찬양을 어떻게 두시는가. 시편은 나눠보라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시인들의 비탄, 비애, 절규입니다. 욥은 그런 것처럼 오늘 그도 역시 따스한 온기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 앞에 사실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도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마스크까지 썼으니 표정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기막힌 사연들이 많겠어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욕기 강의 들으면서 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는 또 그 우는 거 보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예. 뭐 아무튼 은혜만 되면 되죠. 이게 사실 우리들의 얘기 아니에요. 어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때 친구들이 이 퍼붓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저런 모양새로 퍼붓는 욥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드디어 이제 이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 공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자,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전에 24절을 좀 볼까요? 3장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 앓는 소리. 저는 이 앓는 소리만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몸집이 작으신 어머님이 산더미만한 옷보따리를 머리에 이시고 전국을 행상을 하셨어요. 옷장사.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주저앉고 빠질 정도로. 그러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바로 누워서 그때부터 끙끙끙 앓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 팔다리를 그때까지만 해도 착해가지고 주물러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단칸방에서 자니까 어머님 그 밤새 앓는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시면서 그 말 끝에 후렴처럼 꼭 이런 자조적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죠. 아침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소리가 왜 안 나겠어요?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앓는 소리라는 말이 너무 이 절실한 소리예요. 절규. 산의 진미를 앞에 갖다 놔도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24절을 보시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 26절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평균치의 모습이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논쟁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욥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욥, 네 고통은 알겠는데 너 과거의 모든 울타리로 겹겹이 갖추고 있을 때는 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저주 아래 놓인 사람, 네가 격려도 해주고 네가 일으키기도 하고 위로도 한 사람이 그 일이 너한테 닥쳤다고 네가 이러는 게 이게
논리상 맞냐? 그러면서 여기까지도 견딜 만한데 더 가혹한 얘기를 엘리바스가 꺼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6절.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자랑이 지금까지 바로 그런 네 신앙이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욥, 자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거 믿지? 아, 믿지. 믿지. 그럼 생각해 봐. 자네의 이 고통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또 정직한 자가 왜 이런 재난을 그것도 겪겁이 겪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권선징악에 뿌리한 율법주의 프레임이에요. 뭔가 네 속에 너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깊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론 시간에도 보았듯이 욥에게 어느 날 불어닥친 재난과 고난은 욥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슬픔, 남의 재난,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회적 시각에서 더더욱 얘기하면 안 되고 개인적 주관적 기초에서도 더더욱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보다 더 경륜이 높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그 굉장한 교만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까닭 없이 너한테 이렇게 겹겹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봐, 살아봤지만 정직한 사람이 벌 받는 거 봤어? 이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그는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이거 누가 이렇다는 얘기를 여기에 그냥 슬쩍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욥이 내가 뭔가 이런 재난을 거둘 만한 이런 고통의 열매를 거둘 만한 뭔가를 네가 뿌렸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근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논리가 인간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절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다 같이 시작.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어서 이들이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확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불의한 자들은 마음만 잡수시면 입김으로도 다 불어 없앨 수 있고 단박에 해치울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뭔가 이런 재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번에 너를 그렇게 벌하신 거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친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가 욥기 전체를 관통하면서 굉장한 끔찍한 주제가 됩니다. 아주 질기고 긴, 결국 이
엘리바스가 쳐놓은 이 율법의 저주가, 율법의 올무가 이어서 대화를 이어갈 빌닷과 소발의 원리와 이제 같은 맥락을 이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소중한 결론 앞에 도달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이 3장의 욥의 절규가 없었다면 이 욥기는 아주 차가운 율법주의의 냉혹한 교과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욥의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욥기 전체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결론과 마주하게 될까? 이건 스포가 아니라 자, 우리 기억도 꺼내기 싫은 근현대사의 참혹한, 뭐 최근에까지 있었죠. 길거리에서 수백 명의 자녀들이 외마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압사당하는 일들이 요 지금 거리에서 벌어졌어요. 한 160명의 사상자가 났죠.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지나긴 했지만 차가운 바닷속에 수학여행길에 흥겨웠던 아이들이 배와 함께 침몰하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 부모들의 오열과 절규를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말하기 쉬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0.1%도 그 슬픔을 직접 마주한 이들의 고통을 말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광기가 서린 맹신적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을 좀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에요. 여기 동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쯧쯧쯧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니라 쉼파세오라는 말은 공감해 주다 그 뜻이에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물론 이 공감이 동정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뭐 하신다? 공감하신다.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신 이로되. 예,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눈물 속에 보내시고 가슴앓이 속에 보내시고 두려움 속에 그분이 마주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라한 피조물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우리를 공감하시어 긍휼히 여기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려고 아드님을 보내신 거예요. 욥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결국 마지막에 발견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셔야 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누구의 말처럼 문 꽝 닫고 매몰차게 고개 돌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한 짓 아냐? 네가 다 뿌린 거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고 두 번째 울타리마저 무너졌을 때 이제는 욥이 마지막 남은 영혼의 울타리마저 무너지는 위기 앞에 그것마저 무너질 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알겠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길이 생기고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으로 들여보냈어요. 우리 고통의 현장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 부정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내 사랑하는 자녀와 만나 있는 그 고통을 함께 지라고 아드님을 그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문으로 비유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무너진 길로 우리 긍휼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고통도 견뎌내고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끔찍한 작년에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를, 실화입니다, 실화. 브라질에서 한국 어린이 5명이 죽었어요. 5명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죽은 현장은 집단 농장이에요. 사이비 단체가 운영하는 그 집단 사교 농장입니다. 거기를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이라 그래요.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 근데 애들이 놀다가 한국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갔겠죠.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서 파놓았던 흙더미에 어떻게 애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가 잘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죠. 흙 속에 파묻혀가지고 질식사에서 5명 아이들이 죽었어요.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교 집단 농장이에요. 집단 농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기들을 잃은 부모님들 입에서 나온 반응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우민화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교주가 너 얘랑 결혼해. 아멘.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모들의 반응이 이래요. 부모들이 왈. 우리 유가족 가운데 그 5 용사를 잃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우의 시체가 그 자식일지라도 그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맹목적이 되면 광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그거 보진 않았지만 요즘 뭐 어느 PD가 제작했다는 나는 신이다? 그거 뻔해요. 굳이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아유, 야,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구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맹목적이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성경은 천당만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앉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혹독하고 지독한 고통과 마주하셔서 여러분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